성적인 그런 범죄도 술과 관련돼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살도 사실은 술, 음주한 후에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억제를 못하는 거죠. 자기 행동을 조절을 못하고 충동을 억제를 못하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주사, 그런 행동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술 먹고 오면 아이들 깨우고 뭐 잔소리하고 밤새 뭐 괴롭히니까요. 결국 뭐 부인하고 아이들이 이제 아버지 술 먹고 올 때쯤 되면 여관 가서 자고 그러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가족병이라 불릴 만큼 가족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가 환자 이상으로 큰 알코올 의존. 문제는 환자 대부분이 이를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이 술을 마시기 시작해 어느덧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는 악순환. 하지만 환자 대부분은 술에 취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만 인정하고 기억하기에 치료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주사, 폭력성은 알코올이 뇌에 직접 작용하며 일어나는 병적인 현상이다. 뇌의 기능은 흥분과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흥분과 진정은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술은 뇌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술이 약간 들어올 때는 마음이 진정되지만, 과음을 하게 되면 뇌 기능 자체가 약화되어 우리가 사회화를 위해 억눌러 왔던 본능이 풀리게 된다. 또한 뇌에는 여러 가지 회로가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각각의 회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전두엽에 있는 판단 회로에 문제가 생기면 자제력을 잃고 본능적인 성격과 행동을 보이게 된다. 즉, 술을 마시면 판단 회로가 약해져 억눌러 왔던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변연계에서 전두엽으로 가는 신경회로인 뇌보상회로가 술의 자극을 받아 작동되어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쾌감을 느끼게 되고, 변연계에 있는 감정회로가 지나치게 자극되어 평소에 억눌러 왔던 감정이 분출되면서 울거나 격해지기도 한다. 이와 함께 축두엽 쪽에 있는 기억회로가 차단되어 필름이 끊기는 이른바 블랙아웃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술을 마셨을 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유 또한 손에 있는 운동회로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뇌에 미치는 알코올의 영향은 네, 때로는 돌이킬 앉으시겠어요?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20여 년 중증 알코올 의존을 앓고 있는 70대 환자. 몸은 뭐 불편한 건 없으세요? 기억력 같은 건 괜찮으세요? 기억력이 가끔가다 네. 맨날의 기억력이 좋았는데 20% 뭐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서 좀 기억력이 나빠지셨었잖아요. 그때 MRI 검사에서도 좀 뇌가 입원과 많이 퇴원을 반복하며 술을 쪼그라들어 놓지 못했던 있었는데 환자. 술을 급기야 더 집을 많이 찾지 못해 하면요.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 뭐 어디 아픈데 오고 밥잘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코올성 치매다 그랬거든요. 알코올성 치매. 오랜 시간 술에 의지하며 살아온 알코올이 그의 뇌에 치매인데 알코올이 손상 안겨준 그 치명적인 신경을 결과였다. 마비시켜서 그랬었던 거거든요. 손발에 있는 신경도 잘 마비가 돼서 못 걷고. 사람의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는 두 가지, 바로 산소와 포도당이다. 산소가 없으면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것처럼 포도당이 부족하면 뇌세포는 살아갈 수 없다. 뇌에서 포도당을 사용하는 과정에는 비타민 B1인 티아민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티아민은 포도당을 뇌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인 오탄당으로 만들어 뇌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술이 티아민을 부족하게 만들어 뇌에 영양분 공급을 방해한다. 그로 인해 뇌에 영양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뇌세포가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파괴되면서 결과적으로 뇌가 줄어들어 치매를 일으키는 것이다.
MRI를 비교해보면 알코올성 치매 환자의 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술을 이제 마시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필름이 끊기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치매의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뇌가 기능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이 이제 깜빡 없게 되는 건데요. 알코올성 치매가 치료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너무 심하면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자들 중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일단 온 몸에 다 가지만 신경 파괴가 됐을 때 이때는 좀 심각한 거거든요. 알코올의 심각성은 뇌에서 끝나지 않는다. 알코올 의존 입원 치료 중 내과를 찾은 40대 여성 환자. 그녀는 사춘기 자녀들과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간암이라는 무서운 진단이 내려졌다. 경화 정도? 좀 심하지요? 이처럼 알코올은 서서히 인체를 무너뜨린다. 술은 마시면 위장과 소장으로 흡수되어 간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술에는 유해성 물질이 있어서 피를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며 질병을 유발한다. 이는 구강암, 식도암, 대장암 등의 소화기 암과 위염, 위궤양, 소장염 등의 소화기 염증, 지방간, 간경화 등의 간장질환, 췌장염 및 당뇨병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고혈압, 부정맥, 심근경색 등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며 나아가 생식기 장애와 불임까지 일으키게 된다. 암을 얻고 나서야 그녀